배드핸드는요, 뭔가 획일화된 이 클럽씬에 우리나라에서 접하기 힘든 되게 좋은 음악들을 뭐 좀 효과적으로 신나게 소개하고자 우리들이 좋아하는 DJ들, 그 다음에 그래픽 디자이너, 뭐 포토그래퍼, 또 영상, 뭐 영상하는 친구 같이 이렇게 모여서 만든 크루입니다. 됐나?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크루여서가 아니고 진짜로 제가 지금까지 활동해 오면서 가장 재밌었던 파티가 있었는데요. 그게 바로 배드핸드 1주년 파티였어요. 획일화된 음악이 정말 각자들이 좋아하는 그런 음악으로 바이브를 잘 만들어 나가면 장르가 뭐가 됐던 간에 사람들이 같이 즐길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구나 약간 그런 거를 아주 느끼고 있습니다. 2013년에는 뭐 데덴드가 지금 활동하는 것 같이 여러 콘텐츠의 파티들을 계속 기획하면서 할 예정이고요. DD&D TRX, 데덴드 트랙스라고 이제 레이블을 이제 설립을 하려고요. 이제 매달 이제 아무래도 좀 국내 로컬들 중에서 좀 음악이 조금 저희 색깔과 맞는 그런 아티스트들이 이제 릴리즈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 계획 중입니다. 여태껏 국내에서 보지 못했던 그 저희 데덴드 DJ들 좀 스무드 앤더 코난 킹맥 넷이 뭔가 상호작용을 하는 1년 동안 활동을 해왔던 게 거의 그 카운트다운 페스티벌을 위해서 연습을 했다 과언이 아니야. 2014년에 첫 스타트를 카운트다운과 함께 저희가 끝냈습니다. 다사다난했던 2012년 네, 고생 많으셨습니다. 네, 2013년에는 좀 세상이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이 왔으면 좋겠어요.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